안녕하세요, 요리 좋아해요. 저번에 영상에 비디오로 영상 찍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영상 너무 찍을 거예요. 오늘 해야 일이 엄청 많아서 먼저는 내가 해외에 가니까 럭키진을 패킹해야 돼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알잖아, 저는 국밥촌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세기 국밥 먹어볼 거예요. 저 집에서 국밥 있을까? 여기다. 에이, 여기 곰탕 국밥 하나 있어. 이거 내 아침 식사다. 내 생각은 10월 21일이 2023일인가? 아니면 10월 23일 2022일인가? 와, 이거 칼로리 250g인데. 이거는 국밥, 맵밥 하나 있고, 그 다음에는 숟가락. 미국물, 그리고 파 건더기. 그리고 미국 물도 넣고, 약간 된장 맛 나왔는데, 그거 먹어도 되지? 송가지 넣으면 먹읍시다. 국밥. 계란 넣으면 더 맛있지 않아? 우후. 맛있겠다 이게. 맞습니다. 약간 반숙해라는 것 같아. 이 어떻게 국밥은 죽 됐어? 맛있네. 내 생각보다 맛있어. 커피트 바꿔고 헬스장 갈 거예요. Let's go. 이미 운동 방금 끝났어. 너무 힘들었어. 지금은 두 번째 국밥 먹을 거예요. 내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는 엄청 맛있다고 말했어. 그래서는 한번 여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순대국 하나 주세요. 네. 호주 넣고. 호주 사고 약간 살짝 올려도 맛있어.
아, 그리고 이거 이거. 자, 뭔가 없는 것 같아. 이거 세우자 없어서 그래. 노래방 왔습니다. 노래방 밥 먹어서 노래방 하는 거 꿀 아닌가요? 지금은 밤에 12시 하고 내가 패킹 시작해야겠다. 너무 늦었어 이미. 필요한 거지 이거. 트래블링 팩. 이거는 좋은 거는 여기 전 세계에 좋게도 쓸 수 있어.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가고 한번 마트에서 샀어. 진짜 마라탕 소스는 맛이 나네. 소시지 자르고 안에 넣을게. 현미살 밥 준비하고 짰어. 그러니까 살짝 토마토 마라 맛이 나왔어.